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캠핑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지명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라 마들렌느, 이게 지명인지 아니면 동삐에 흐슈흐 베스브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로벨로 6에서 어제 물냉으로 가느라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하는 도중에 있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잘 보내고, 이제 오늘은 한 8km만 더 가면 유로벨로 6로 다시 진입하고, 오늘 유로벨로 우리가 정한 마지막 코스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는 리옹 방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 좋고 햇볕 좋고 기온도 괜찮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묵었던 캠핑장의 왼쪽은 화장실, 가운데는 식기세척, 왼쪽은 샤워장과 세면장, 식기세척, 저 옆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전거 길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운하 옆으로, 운하 옆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시 운하 옆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낚시를 하시는 강태공 할아버지가 계시네요. 운하 위에 하얗게 덮인 게 전부 다 저게 아카시아 꽃잎입니다. 아카시아 꽃길을 운하 옆으로, 아카시아 꽃길을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카시아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얀 카펫입니다. 운하 옆에 아주 가지런히 정리된 시골집이 있습니다. 유로벨로 6에서 하루 동안 이탈했다가 지금 막 본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코스를 접어들어서 역시 운하 옆길로 아카시아 꽃을 밟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 소들은 대부분 다 하얗네요. 오, 말 멋있게 생겼네. 누나 관리하는, 네. 아이고, 운하의 아카시아 숲 속에 오리들이, 아이고, 오리 히트까지. 이것만이 중요한 조언들 하는구나.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they'll a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at it fades.
저기 지금 배가 오기 때문에 이쪽 관문하고 여기하고 이제 수위를 맞춰서 배를 집어넣은 다음에 저쪽으로 내려갈 모양입니다. 아이고, 배가 이보다 큰 걸 못 간다는 거네. 여기도 운하 관문입니다. 현재까지 17km 달려서 방금 전에 잠시 휴식을 했고,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시리우스. 아이고, 여기 이렇게 물비린내가. 공주. 이건 관광이네요. 관광 유람선입니다. 아헤데모니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휴식 시간입니다. 그 운하가 이렇게 달 위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실제 강은 여기 이 밑에 있고요. 운하가 이렇게 위에 형성되어 있고, 여기 뒤에서 지금 배가 한 척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헤레 모니얼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니구나. 디종의 디구앙에 디구잉 디구앙에 들어왔습니다. 디구앙에 들어왔습니다. 파헤레 모니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주. 공주. 파헤레 모니얼에 들어왔습니다. 파헤레 모니얼.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있는.
시골 도시가 아주 명품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프랑스는 가운데 매달려 있는 큰 신호등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옆에 있어서 어떤 게 신호등인지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점심 식사하고 저녁장을 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파흐레 모니얼에서 리옹까지 최단 거리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높은 산이 많아서 약간 우회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마콩으로 우회해서 갈 예정입니다. 마콩까지도 높은 산이 있어서 많이는 못 가고 마콩 이전에 있는 캠핑장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내일 마콩으로 넘어가서 모레 마콩에서 리옹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전 내내 수로를 타고 왔고 오후에도 밥 먹고 잠시 수로 옆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리가 47km입니다. 저기 보이는 언덕 위로 접어들면서 수로를 벗어나서 마콩으로 가는 산을 넘을 것 같습니다. 47km 운하역 라이딩 평생의 기록에 남을 일일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놀러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봉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네요. 정갈한 정원. 우리 온다고 분수까지 켜놨습니다.